저희는 지금 문구점에 나왔습니다. 오늘 여기 친한 형이, 우리 원장 형이 필리핀의 아이들을 주라고 애들 크레용 좀 사준다고 해요. 와 진짜 크다. 무슨 문구점이 식료품처럼 크네. 뭔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는 게 힘들다. 어디 색연필도 있고 그림 물감도 있고 마카도 있고. 아니야 사줄게. 그건 못 가져간다고. 내가 내가 못 가져가. 이런 것도 있다. 형 딱 지금 딱 이 사이즈가 제일 좋아. 이거 15개 될 것 같은데? 25개 15개 작지? 25개도 꽤 많네. 동생이 봉사한다고 이런 것도 사주고 좋네. 형다워. 저희는 닭갈비를 먹으러 갑니다. 춘천에 있으면서 닭갈비는 무조건 먹어야죠. 닭갈비도 제가 아는 누님이 하시는 사업장인데 한번 꼭 오라고 하셔서. 아, 나 들으셨나요? 지금 갑니다. 있으시고 볼 때. 다음 거는 좀 내가 좀 얼굴을 좀 깎을게. 여기입니다. 여기 밤간의 닭갈비. 오 사람 많은데. 오 사람 많은데. 오 야, 오랜만이다 이거 철판. 너 얼굴 나와도 되지? 2인분 아닐까요? 에 2인분 주세요. 2인분. 내장은 안 좋아하고? 어 난. 얼굴 나오면 안 돼? 있나? 이거 너무 웃기게 나오지 않아? 이거 봐. 네? 이거 너무 웃기게 나온다고. 안네 아니야. 와 맛있겠다. 어. 줄 서서 먹는다고? 주말에? 주말에 오는 사람이 그러면은 춘천 사람이야 아니면 뭐 서울 이런 데? 근데 춘천은 우리 여기 단골들 거의 안 와 주말에. 사람 많으니까? 아 그럼 타지 사람이네. 관광객들이 오니까 평일에는 거의 이제 관광객도 오고 단골 손님도 오지만 주말에 거의 뭐 안 오셔 그냥. 오 잘 되네. 많이 벌어? 아니 말 안 해도 돼. 말 안 해도 돼. 아 추억의 맛. 아, 사장님이 솔선수범 하는 거야? 그럼. 맨날 이래? 이모 맨날 이러잖아. 맨날 내가 시켜줘. 3초 망설였는데? 아닌데? 아니 이모라고 불러요? 어. 와. 나 나이 많구나. 야. 누나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모라고 불리는구나. 누나 근데 뭐 이미 이렇게 많이 나왔네. 그냥 나니까 촬영 허락해준 거야? 와 너무 좋다 누나. 너무 안 해. 아 진짜? 힘들어서? 와 허세 봐. 저번 달인가? 저번 달에 부모님이 한국 와서 춘천에 오셨대. 근데 여기서 먹었대 닭갈비. 우리 집에서? 어. 내가 아까 통화하면서 여기 쫙 보고 있거든. 여기 우리가 그때 가서 먹은 덴데? 이러는 거야. 여기서 다음에 올 때는 내가 희섭이 엄마예요 라고 말하고 하면은 만줄 거라고. 그러니까 내 동생이 여기 오면서 이렇게 막 맛집을 찾아가지고 막 맛집만 갔어. 여기 온 거야 근데. 동생도? 걔가 이제 엄마 아빠 모시고 춘천에 이제 맛집만 찾아서 들어섰는데 닭갈비 먹을 때 여기 왔대. 섭이 엄마예요 라고 말하면 깎아줘. 알았어 알았어. 이렇게 먹던 닭갈비는 이렇게 덜어놓고
여기에다 이제 볶음밥을 먹는 게 국룰이지, 국룰. 말도 안 되면 촬영 할 거야? 말해도 돼요. 원래 이런 자연스러운 촬영을 하는 게 요즘 유행이야. 근데 나 너무 오디오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너 얼굴 다 까발렸는데 뭐가 이제 중요해 이제? 화장도 안 했는데. 화장했는데 아 뻥 찍을 거. 뒷쪽만 했잖아. 이쪽만. 이게 명물이라며 이 집에. 벽에 붙어 있는 이거. 계획하게 오시면 꼭 드셔야 됩니다. 와, 이 안에 치즈가 이렇게. 와, 안에 치즈.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? 누나 아이디어는 아니지. 제 아이디어 아니고 남편분의 아이디어. 네. 아이디어로. 치즈를 올리는 게 어쩌냐고 태군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. 아, 또 조언. 원장님도 한입 하시고. 오, 오, 바로 입으로, 바로 입으로, 바로 입으로. 얼굴 다 나오잖아. 내 알아서 깎을게, 형. 아,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. 맛있어? 이제 나 끄고 내가 먹는다. 눌러서 먹잖아. 맞아 맞아 원래. 어. 닭갈비나 막 볶음밥 무조건 눌러서 먹는데 그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엄청 좋아하고. 좀 새롭다. 이런 게 없었어 우리 나 춘춘천 살 때. 어 형님의 아이디어가. 맛있게 드세요. 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 기가 막히는구만. A few moments later. 다 먹었어요. 배 터질 것 같아. 나 솔직히 말하면 누나가 막 그냥 막 너무 그냥 어, 와서 찍어 그냥 와 하길래 손님이 별로 없을까봐 혹시 테이블에 뭐 우리만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. 뭐야? 그런 생각을 했었어. 아니 그냥 와 찍어도 돼 막 그냥 막 그러길래. 왜냐면 사람 많이 있으면 찍기 곤란하면 아 그 찍는 건 좀 그런데 라고 누나가 그렇게 말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잘 되네. 평일인데 와 잘 먹었어요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아 맛있었지? 아 그 치즈 넣은 게 신의 한 수다. 밥에다가 아 마지막 밤 춘천에서의 마지막 밤. 오늘 닭갈비를 내돈내산 하려고 그랬는데 그지? 공짜로 해주셨어요. 이런 거 거짓말하면 안 돼서 말을 해야 돼, 그지? 그럼. 누나가 저 대학교 조교 누나인데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누나인데 근데 이렇게 닭갈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. 가서 정말 맛있게 잘 대접받고 또 엄청 먹었어요, 저희가. 거의 2인분의 밥까지 해줬는데 와 그거를 공짜로 해주시다니. 지금 배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아, 그지? 아, 이제 이번에는 진짜 너무 어딜 가도 너무 잘 얻어먹고 그렇게 다닌 것 같아. 여러분, 춘천에 오시면 함간의 닭갈비로 가십시오. 진짜 맛있습니다. 아까 보니까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. 방송에 많이 나왔으면 맛있는 거야. 가셔서 그 이쁜 누나한테 소믹TV 구독자니까 서비스 좀 많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. 그러면 서비스 줄 수도 있어요. 아 이제 진짜 오늘 마지막 춘천에서의 마지막 밤인데 제가 오랫동안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들 거의 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그리고 또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되지? 막 그런 걱정도 되고. 어쨌든 오늘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.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